우리 들었는데 여기? 어우, 사이즈 여기 사. 슈퍼맨. 어서 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 형. 저는 도욱이 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해볼 뻘짓은 뭔가요? 오늘 해볼 뻘짓은 바로 이 벚꽃으로 봄바람이 날리며. 자, 이 벚꽃으로 저희가 재미난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뭘 할 거냐? 여러분들 봉숭아 손톱에 물들여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저희 벚꽃잎으로 손가락 물들이기 유두세죠? 도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벚꽃잎을 이제 벚꽃철이 지나기 전에 빵빵하게 떨어져 있는 벚꽃들을 주워왔어요. 우리 벚꽃으로 손가락 물들이기 전에 우리 영식이 형이 벚꽃이 아주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일단 영식이 형 먹어봐서 아 이게 괜찮은 꽃잎인지 한번. 네. 이게 바닥에서 죽은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향은 많이 났나요, 향은?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어때요? 진짜 이게. 자, 제가 먹어봤는데 제가 맛 설명을 좀 못하겠어가지고. 자, 오늘 도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 돌로 이렇게 빻아서 즙을 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식이 엄지손가락이랑 여기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제가 하나요? 네. 아, 뭐 사전에 협의도 없이 뭐 갈갈보 하기로 해놓고서. 자, 이제 손가락이 한번. 영식이 형의 손가락을 한번 물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빻아볼게요. 네. 빻아주세요. 빠지나요 이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동이 형 빠지나요? 믹서기 하는 것 같은데요? 믹서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 이게 돌로 찢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 물이에요. 이거 백날 이거 뜯어서 네. 안 돼요. 돌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믹서기로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릴까 근데?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가니까 색깔이 조금 우리가 알던 벚꽃이 아닌데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오! 체리 냄새 난다. 오! 체리 마른 냄새. 야! 뭐지? 진짜 상큼한 냄새가 나네. 반전이다. 아, 그래서 벚꽃이 영어로 체리 블라썸? 근데 진짜 체리 블라썸이냐? 체리 블라썸이야? 어. 나 이제 알았어. 벚꽃은 체리 블라썸이었군요. 벚꽃이 영어로 체리 블라썸인데? 급작. 아니, 이거 그거잖아. 야, 체리야! 체리 블라썸?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오, 살짝 그 축축한 흙 같은 느낌? 이거를 영식이 형 손에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벚꽃으로 물들입니다. 근데 이게 냄새도 좋고 분홍색으로 될 것 같은데. 색깔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 바로 영식이 형이 벚꽃 그 봉숭아 물들이기 주제가를 한번 즉석에서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자, 벚꽃 노래. 벚꽃으로 노래를 하라고요? 네. 와, 진짜 이거 잘 걸다 시키네. 이거 벚꽃 주우면서 벚꽃을 주우면서 벚꽃 주우면서 그 들었던 그 봄의 생각을 한번 영식이 형이 1, 2, 1, 2, 3, 4 아, 벚꽃. 사장님 편집해 주세요. 아니 다음 소재까지 거의가 끝이에요. 저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살면서 이렇게 쪽팔린 건 지금 처음이야 지금. 잘 안 되네요. 봉숭아를 많이 들여보신 줄 알았더니 많이 안 들여보셨네요. 개판이네요. 이따 피 한 통에서 손가락 잘릴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상태로 3시간 정도. 자, 이렇게 지금 손가락에 다 물들일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3 hours later. 여러분들 기가 안 통해가지고 여기 습기차고 보여요? 지금 여기 습기차고 손가락 까매진 거 보이죠? 지금 피 안 통해가지고. 기대된다. 과연 벚꽃으로 물이 들여지는지 과연 확인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 물 들었다. 손
오케이 둘 넷 여섯 여섯 안 될 것 같다 손 어 너 남아 새끼 손가락부터 어 따라라라 어 고무줄 푸니까 피가 자, 자 아직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하지 어, 마세요 어, 냄새가 냄새가 일단은 그 체리마루 썩은 냄새 냄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 오 시원해 오 아 이게 또 아. 물이 안 들어도 이게 약초가 손가락 그 미용에 좋다는 그냥 아. 제 생각 손톱이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마지막 어 뭔가 물 든 느낌? 자 여러분 아직 공개 안 돼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 이거 어떻게 잘 됐을까요? 자 비교 자 하나 둘 셋 말하지 않아도 실패! 아 근데 물이 들었는데 여기? 사이사이 여기 사이사이 근데 이게 손톱에 물든 게 아니라 손톱 끝 살에 때가 찍혔어요 지금 때로 물을 들였네요 아 아깝다 이번에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유튜브에 그렇게 쳐도 안 나왔는지 알 것 같네요 안 됩니다 어 이게 너무 때같이 보이는데 이거? 다행이다 그래 때같이 보여서 때같이 보이면 왜 다행이죠? 장난이고요 자 여러분들 비록 저희의 벚꽃 물들이기는 실패했지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지세 만나요 안녕 실패할 수도 있지 그렇고 말고